도착돔에서 데뷔 쇼콘을 가졌던 엑스원이 데뷔 첫 줄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지난 27일 고척 스카이돔에는 약 2만 명의 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바로 국부들이 선택한 아이돌 엑스원의 데뷔 프리미엄 쇼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엑스원의 첫 번째 미니앨범 비상 퀀텀 리프는 11명의 희망이 만나 비상하는 그들의 날갯짓과 여정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데뷔 타이틀곡 플래시는 하우스와 퓨처 트랩이 접목된 EDM 장르의 곡으로 비상을 꿈꾸는 엑스원의 탄생과 포부를 알리며 각 멤버들의 개성과 다채로운 음색을 담았습니다. 타이틀곡 플래시의 뮤비는 공개 첫 주 만에 3천만 뷰를 넘어섰고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쥐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엑스원의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이 52만 장을 넘어서는 판매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데뷔 앨범으로 하프 밀리언 셀러에 등극한 최초의 신인 그룹이 됐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강해 11명의 합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단단한 팀워크로 만들어낸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엑스원. 엑스원은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이제 정말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다며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연습생 동료에서 이제는 한 팀이 된 엑스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기다렸던 데뷔인 만큼 마음껏 비상하길 바라겠습니다.